뭐지? 왜 게임이 멈췄지? 안녕하세요. 평부동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다시 그 카메라를 켠 것 같은데 좀 바쁜 바람에 거의 일주일 업로드를 못했죠? 오늘은 내가 이 카메라를 켠 이유가 플스5가 우리 집에 온 지 지금 거의 두 달이 됐는데 이 한 달 리뷰도 안 하고 그냥 사고 언박싱하고 그냥 그 리뷰가 끝나서 그 이 플스5를 산 지 이제 두 달 리뷰를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플스5 살만한가요? 내가 갖고 있는 모니터나 TV가 FHD를 구동하는데 지금 사도 될까요?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.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만약 내가 4K TV를 살 의향이 없다면 네, 그 뭐지? 왜 게임이 멈췄지? 이거 완전 돌발 상황인데? 내가 이거 비디오 뒤에서 지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돌발 상황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데 엑스박스는 내가 지금까지 쓰면서 단 한 번도 크래시를 한 적이 없어요. 나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에러가 난 적이 없고 문제가 있어서 꺼진 적도 없었어. 나 지금 봐봐. 지금 나 플스 꺼졌어. 뭐지? 되게 당황스러운데 지금 이렇게 꺼진 거는 나 지금 플스 처음이고 에러가 나가지고 먹통이 돼서 내가 리셋 해본 적은 있어요. 지금 이거 뭐지? 왜 안 켜지지? 아 이거 완전 당황스럽네. 잠시만요. 대박. 나 지금 플스 아무리 눌러도 작동 안 하길래 지금 그 뭐지? 코드 뽑고 다시 지금 켜고 있는데 이거 그 뭐지? 잘못 꺼졌다 켜지면 나오는 그 화면 나오네요. 아 뭐냐고. 아니 플스는 다 좋은데 아 지금 이거 왜 이렇게 크래시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.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는 그린 스크린 두 번 나고 그거는 내 생각엔 GPU 크래시 돼가지고 그런 거 같고 그리고 지금 처음이야. 아예 먹통 돼가지고 내가 지금 그 코드를 뽑아야 됐던 그런 해프닝은 뭐야 리포트 해야지 이거는. 아 이거는 이게 추후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건 고쳐져야 돼요. 진짜 이거는 쪽팔린 거야. 마소가 확실히 기계를 더 잘 만드는 확실히. 왜냐면 엑스박스 사용하면서 이런 해프닝이 한 번도 없었는데 어떻게 소니는 이러냐고. 그리고 참 이게 또 물건도 호주는 물건도 많지 않아가지고 지금 문제 있다 그러면 그냥 100% 환불이에요. 그냥 그거 그 뭐지 그것도 없대. 대처도 못 해준대. 그러니까 이 상태로 지금 1년 안에 문제 있으면 고쳐준다니까 1년 안에 이제 물건이래 그 뭐라 하지 스톡이 돌면 재고가 좀 있으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불량이에요 아니면 뭐 망가졌어요 이러면서 이제 좀 이제 그때 가서 새 걸로 바꾸든지 하든지 해야지.
아, 커피 맛있네. 원래 소맥을 먹으면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. 아, 근데. 그러니까 딱 아까 이 화면에서 딱 멈췄는데, 지금. 그, 참. 스파이더맨이 참. 아, 당황스럽게 된. 근데, 내가 어디까지 말했지? 이게, 그, 이, 갑자기 지금. 이게 멈추는 바람에 내가 지금 3,000포로 빠졌는데, 원래는 이거를 뭘 사야 되냐, 왜 사야 되냐, 그리고, 지금 사도 괜찮냐,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가려고 그랬는데, 이게 완전히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네요. 아, 어쨌든 이거는 그냥 이걸로 끝내야 될것 같아요. 아, 나 지금 약간 멘붕 왔어. 이거 완전, 야, 이거 어떻게 카메라 튀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냐고. 어쨌든 나는, 그냥 넷플릭스나 볼랜다. 에이, 에이.